너무 예뻐.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꾹꾹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지크야 인사드려. 널 되게 많이 사랑해주신 이모 삼촌들이야. 안녕하세요. 시크는 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자고 있어요. 쫑긋쫑긋해. 쌓이고 아직도 있네 캣닙. 뭐야 지크 이거 잘 가지고 놀았어? 지크 이거 잘 가지고 놀았어? 아 너는 그냥 아저씨 바보구나. 너 삼촌 바보구나. 응? 잘 지냈죠? 열심히 하는 거 갑자기? 이모한테 처음 하악질했어? 이모 슬퍼. 웨잇 싸우지 말고 오빠한테만 저렇게. 지금 고양이들은 자고 있고요. 저는 저녁을 하러 내려왔어요. 오늘 남편하고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해먹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 볼도 샀거든요. 이게 프렌치 어니언 수프 전용 볼인데 이게 350도 정도 되는 오븐 힛에 가열을 해도 되는 볼을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전용 볼을 샀습니다.
남편은 부족한 재료를 사러 장보러 갔고요. 저는 이제 양파만 얼른 썰어놓고 다시 고양이들한테 가보려고요. 원래 오늘 어떻게 또 다시 지크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크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미처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정보들까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뭔가 또 막상 당일이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얼른 후다닥 이렇게 밑 재료 정리만 하고 남편이 오면은 남편한테 토스하고 전 올라가서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요새 출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마음을 급하게 먹고 올리는 바람에 뭔가 제대로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막도 평소보다 되게 간결하게 썼고 영상에 많은 노력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봐주시는 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계셨고 근데 사실 지크가 엄청 좋은 가족분들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지크 가족이 아가들을 데리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고양이를 맡기고 가셨는데 사실 맡기신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전에 데려다 주면서 지크 베이비시터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제가 지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제가 그 댓글 알람이 오면은 다시 그 영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크 영상만 제가 한 50번을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서 지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네 집 비우는 동안 데려가서 놀아도 좋다 하셔가지고 저야 너무 좋았죠. 그래서 바로 오케이 하고 그분들이 이제 나들이 나가실 때 저희 집에 드랍해주고 가셨거든요. 왜냐면 저희 진짜 가까이 살아가지고 이 산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정전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또 연락하면서 서로 돕고 좋은 이웃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크가 정말 복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또 좋은 이웃도 얻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크야 잘 잤어? 잘 잤어? 이모가 지금 너 보려고 엄청 빨리 썰고 왔다고. 잘 잤어? 내려올 거야? 응.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자고 있어요.
오호, 치치, 치치. 형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치치, 치치. 치치. 너가 지금 형아 깨웠잖아. 엄청 많다. 근데 너무 많은데? 아, 이럴 거면 좀 작은 팟, 아니 큰 팟을 넣어. 이게 뭐야? Just a little bit more. Just no. 됐다. 바빠졌어요. 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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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세요. 맛있어? 치즈 진짜 맛있다. 와, 치즈 한 번 더 깔라고 한 거 신의 한 수다.
열심히도 한다. 포즈 포즈 포즈. 아, 멋있어. 되게 멋있다. 제가 밥을 충분히 줬는데 덜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꾸 밥그릇한테로 가더라고. 너 아빠 왔다. 아빠가 데리러 온대. 우리 또 보자.